네, 오늘의 뉴스 분석 세 분과 함께 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이틀간 실시된 재보선 사전투표 20%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가 넘었죠. 역대 재보선 중에서는 좀 최고치입니다. 서울 21.95%, 부산 18.65%, 그래서 20.54%의 전국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2018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19.1%였는데 보선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정기적인 어떤 선거보다 낮은 것이 원래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렇죠. 더 높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참여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고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저희는 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가 훨씬 더 커졌구나라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일단 먼저 내리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게 여야가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이것이 사실상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자당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일정 부분 이제 선두의 어떤 야당 후보를 견제하려는, 견제십니다. 그렇죠, 지지층의 어떤 결집이 나온 뭐 이런 결과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야권은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20대, 30대가 야권 후보를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젊은 층이 투표율이 좀 낮거든요. 그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들의 참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야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여권의 여당의 어떤 조직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50%가 넘어가면 네.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자당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여야는 서로 간에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그것이 어느 표심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야 네. 모두 아전인 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여권에서는 견제 심리, 야권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고, 야권에서는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갈리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정말 높았던 만큼 이제 총투표율은 과연 얼마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제 총투표율에 따른 어떤 여야의 유불리라고 할까요? 유불리 셈법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 말을 인용한 언론 네. 보도를 보게 되면 소위 5% 룰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5% 룰. 예. 총 투표율이 45% 정도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이게 5%를 넘겨서 50%가 넘게 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 직전에 공표되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다는 데 이견을 나타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25개 구 중에 서울에서 24개 구청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러 시민단체들도 사실상 여권에 조금 더 우호적인 것으로 많이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적게 되면, 45%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조직을 결집시키고 시킬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 것이고요. 반면 제복을 치고 50%가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되고, 또 사전 투표 대비 본 투표 투표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전 투표보다는 4월 7일 본 투표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사전 투표에서는 이 보수 야권이 많이 졌었는데 본 투표에서는 매우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유추해 보자면, 본 투표 투표가 많이 되어서 50%가 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또 정권 심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결집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진보 정당들, 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율 높은 걸 좋아했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전신들은 투표율 낮은 걸 내심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양상이 좀 정반대가 되었다는 게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제 최고 투표율에 따라서 여야 후보 누가 웃을지 이런 뭐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전에 발표가 됐었던 이 여론조사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표가 금지된 기간입니다. 공표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서울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자, 이 한겨레 K스텝 리서치에서 나온 33.5% 박영선 후보 기록하고 있었고 오세훈 54.4%입니다. 서울신문은 현대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박영선 32.4% 대 오세훈 55.5%. 그리고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35.7%, 오세훈 50.4%입니다. 후보라는 명칭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조사기간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변호사님. 네. 역전극을 노리는 게가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계속 붙여서 가려는 굳히기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막판 표심을 뭐 뒤집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굳히게 갈 수 있는 이런 전략 같은 거 아니면 주요 포인트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 뭐 선거 막판 도면 들어오면 항상 이제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게 하는 거 지지층 결집 그게 이제 가장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가는 후보 측은 굳히기 그리고 쫓아가는 후보 측은 이제 저 그 추격을 하려면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마지막에 자기들한테 확 끌어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네거티브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아마, 네. 네. 박영선 후보 측은 아마 오세훈 후보 측의 그 내곡동의 땅에 관한 것들, 그 아마 네거티브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네. 그래야 지지층도 결집시키고 부동층도 본인들 쪽으로 당겨올 수 있는 아마 그 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 개인 의견인데, 이번 선거는 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 유리, 불리 이건 저는 의미 없는 것 같다. 왜냐면 투표율은 네. 의미가 없다. 지금. 왜냐면요. 좀 제가 좀 앞서 나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라든지 굉장히 접전인 경우에는 이 지지 저 투표율이 높은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뭐 불리할까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의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보신 세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 대부분 표차가 적은 거는 15, 많은 거 23%까지 벌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투표율이 뭐 좀 몇 프로 이상이면 어디가 유리, 몇 프로 아래면 어디가 이게 의미가 있나? 전 크게는 의미가 없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나와 있는 걸 판세를 가지고 보면 네. 투표율이 저 높고 낮은 거에 따른 유불리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우리 정치학을 전공하신 또 우리 정치 교수 자, 김가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심판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상 오세훈 후보에 대한 검증 이런 후보 검증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곡동 문제라든가 용산 참사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세훈 후보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변화 이렇게 야당 후보가 많이 가져갔던 변화에서 가장 큰 요인은 20, 30대 젊은 층이 옮겨갔다는 것과 네. 중도층이 상당 부분 옮겨갔다는 거거든요. 이 두 세력은 사실상 확신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부동층. 그렇죠. 네. 부동층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만약에 이런 내곡동이라든가 용산 참사 문제로 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투표장으로 안 갈 공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지지율 나중에 이제 표 결과에 어떤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선거가 정말 며칠 안 남았고 막판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여권에서는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박시영 대표의 사전투표 관련한 발언인데요. 먼저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은 아마 55대 45 정도로 아마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내일은 7대 3 이상 권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투표에서 밀리는 걸 만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두 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 확실히 벌려야 한다.
네,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참관인들이 이제 그 투표 용지를 좀 받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 사전투표하는 내용을 만약 참관인들이 진짜 보고 네. 본 내용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 분위기가 이렇더라 전해줬다면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비밀투표의 위반. 네. 원칙이 무너진 것이고요. 네.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선거 진행을 잘 감시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 역시 본인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렇게 봉투에 이 투표용지를 넣기 전에 참관인들이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네. 봉투에 넣어서 봉투를 밀봉하는 행위를 대부분 다 이 투표소 칸막이 안에서 합니다. 그걸 도장을 찍고 들고 나와서 봉투에 넣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접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네. 많죠. 보통 칸막이 안에서 봉투까지 다 밀봉하고 나와서 투표하면 이 봉투 채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참관인들이 이걸 봤다는 주장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사실이라도 선거법 위반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도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는 선거법을 어긴 것 같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당장 조사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신력을 가져야 될 여론조사 기관에 직원도 아닌 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도 선거법 위반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인 어찌되었던 선거법 위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사전투표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용지 저도 하고 왔는데 투표용지를 그냥 찍고 이렇게 뭐 접어서 오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넣던지 함에 넣던지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서 하고 좀 궁금한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변호사님, 선관위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 조치 실제로 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말 판단하기 힘든 겁니까? 뭐 저거는 이제 저기까지 선관위 좀 관계자 얘기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방송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구체적으로 뭘 봐서 저렇게 얘기한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 다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쨌든 고발에 들어갔으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관계가 다 나온 다음에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인정할 수도 있죠.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저 얘기는 선관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뭐 크게 우리가 저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선수막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선수막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야당 측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내걸었기 때문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 이깁니다. 무능, 위선, 내로남불 당연히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내걸다고 할 때 선관위에다 유권해서 갔다 선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구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네.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저도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특정 이거요. 정당을 유추할 그러니까 수 이건 아까랑 아까는 네. 조사를 하기 전에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사가 끝나고 판단을 한 거고 최종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투표 종료구의 위선, 무능, 내로남불.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면서 위선이다, 무능이다, 내로남불이다. 이게 허위사실 뭐 이런 문제 하나 본인들의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송관이 얘기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아, 이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중앙선관위도 민주당의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구나. 아, 그렇게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아, 저 거는 개인적 위험한 의견이에요. 발언일 수 있어요. 제 개인 의견이 왜? 개인 의견이어도 저희는 아니 그... 왜냐하면 특정 정당 쉽게 유추할 수 있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말했을 때 위선 무능 내로남불 누구 의미하는 거? 민주당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저게 네, 네. 제 개인 의견이에요. 네, 네. 중앙선관위에서 이걸 보고 왜 반대를 했을까? 특정 정당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위선 무능 내로남불 어디 의미하는 거죠? 자, 개인 의견이시라는 점 당연히 네. 말씀드렸고 또 교수님의 의견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정당이라는 거는 개인 따라 다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런 문구가 사실상 뭐 어떤 형태로든 선관위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약을 많이 가한다면 사실은 선거가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어떤 기준을 조금 더 폭넓게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위선, 뭐 예컨대 무능 이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똑같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정당이라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한 어떤 뭐 절차 규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야 각각 캠프 내부에 적이 있는 거 아니냐,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관련해서 좀 상황을 짚어보면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 이야기예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고 엄지 손가락에 이제 투표했다는 인증을 찍은 거를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가 이게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삭제도 하고 사과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민정 의원뿐 아니라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박영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유독 주목을 받는 게 고민정 의원인데 원래 선거 캠프의 대변인이었고요. 그런데 피해자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던 이른바 3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서 캠프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화제가 한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본인이 유세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시민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사진, 그리고 잠깐 잠든 사진, 이런 소위 말하는 감성 사진들을 올리는 게 과연 박영선 후보 여론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하고 이 엄지손가락에 투표 도장을 찍어서 인증을 했는데요. 네. 지금이 코로나19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가시면 열 체크뿐만이 아니라 손 소독, 그리고 비닐 장갑을 나눠주십니다. 비닐 장갑을 아예 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 비닐 장갑을 벗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네. 이게 그렇죠. 방역당국의 공식 지침이기도 하고요. 그럼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나머지 또 다른 정부인 이 방역당국의 또 다른 정부기관이 당국의 지시를 누구보다 잘 준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에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갑을 벗어야겠죠. 네. 장갑을 벗지 않고 손목 부위 등에 도장을 찍는 건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을 어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목이나 이 팔과 손목 사이 연결 부위에 도장을 찍어서 인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것도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찍는다는 건 아예 장갑을 통째로 벗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본인이 또 경솔했던 것 같다. 주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연일 고민정 의원의 이러한 SNS 활동이 화제가 되면서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어디에 갔는지 이런 메시지들이 다 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박원순 전 실장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1급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띄우고자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자 가장 빛나야 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을 조금 가리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지적 고민정 후보, 고민정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의원 전체에게 사실 이번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방역수칙 앞장서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야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야권에서도 오히려 후보보다도 더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 오태양 미래당 후보와의 어떤 폭력, 뭐 이렇게 얽힌 폭행을 당했다. 이게 이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오세훈 캠프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을 했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도 오히려 더 후보보다도 그렇죠. 논란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두들겨 패지한다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올렸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래당 후보가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폭행이다 폭행이 아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선거의 과정 속에서 본부장이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 뭔가 조사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서 오히려 더 이 상대에 대해서 더 압박하고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성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미래당 후보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막말 사건에 대한 피켓 이것도 훼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어깨띠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잡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심각한 선거에 대한 방해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랑 같이 이제 오세훈 후보와 얘기 중에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 질문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후보 캠프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다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왜 이 선거를 치르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성비위 문제인데 이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만 사실 그 문제를 해소시키고 새로 얻었던 시장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또 이준석 위원장이 답변 너다 이거는 답변할 가치가 없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 관련해서 이제 오태양 후보하고요 이준석 본부장하고 서로 계속 치고받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오태양 후보는 이런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경찰분이 저를 비춰서 머리를 땅에 찧어서 공상재해가 당하고 있어요. 저를 방해하신 분들은 다 경찰이에요. 네, 지금 이 영상 속에서는 저를 방해하신 분들 경찰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건 관련해서는 폭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 후보 측에 이런 부분은 참 좀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변수가 있었던 게 당협위원장이 상의 없이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또 오 후보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논란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논란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논란 자체보다는 그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강서구 지역에서 뭐 장애인 센터 건립을 철회하겠다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후보 캠프와 상의 없이 내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재빨리 사과를 하면서 조기에 수습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참 잘한 수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지금 오태양 후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 나온 영상에서는 경찰들에게 밀렸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호의를 위해서 경찰들이 보통 주요 후보들의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밀착 경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호의 병력이 배치가 됩니다. 경찰에게 밀린 것과 오세훈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밀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직접 경찰에게 밀렸다고 말했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 캠프의 소용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미래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활동한 연역이 꽤 있는데 적어도 이번 선거에 급조된 정당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선거운동 방식은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메시지로 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오세훈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주목을 받는 후보 옆에서 그 반사 이익을 누리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실제로 서울시청에서도 오태양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유세 도중에 확성기를 틀어서 오세훈 후보가 말을 못하게 계속 본인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이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오태양 후보에게 박수 부탁드린다 하면서 박수를 쳐서 유도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네. 방송에서 쓸 수 없는 비속어를 쓰면서 굉장히 거칠게 항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략으로는 소수 정당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폭행 과정의 전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네. 어떤 후보든
상대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네거티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서울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는 정책 선거 문화가 거대 양당뿐 아니라 소수자 정당에게도 반드시 자리 잡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태양 후보의 주장은 경찰에 의해서 밀어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오세훈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서 밀어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도 그런 영상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당시에 경찰은 오히려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뭐 오세훈 후보 측의 어떤 영향 또는 역할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뭐 경찰 조사 이루어지겠지만 네. 이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때 다시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캠프들이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경찰 수사 결과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패널분들 말씀 중간에 이거는 잘 된 것 같다, 이거는 나쁜 것 같다 이런 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이실 때 적절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오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내공동 땅 특혜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고를 한 상황이죠.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공직자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 정직성입니다. 정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시정 행위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이 어떤... 두고 보십시오. 네, 지금 뭐 굉장히 좀 비장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중대 결심 뭐 어떤 걸까요? 진성준 의원의 마지막에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뜻이는 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기호 1번을 달고 있는 후보의 전략 본부장이 언론에 이거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있다. 두고 보라. 그러니까 저도 두고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한 몇 가지 있겠죠. 할 수 있는 첫째는 뭐 형사고발. 네.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군요. 네. 네. 근데 형사고발이 뭐 대단한 중대 결심 아니잖아요. 왜냐면 오세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고발전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후보 측에서 또 고발이 된지 모르겠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중대한 걸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 사퇴. 완전히 판을 확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후보 사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알기로 후보 사퇴하면 이 선거운동비 보존받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돈 문제 걸려있거든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처음에 후보 사퇴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돈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선거운동 정면 중단. 선거운동 정면 중단하면 본인 손해잖아요. 지지책 하나라도 더 끌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추격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중단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저의 식견으로는 이 중대 결심이 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번 두고 보고 있다는 거죠. 뭐가 나올까. 네, 지금 요 변호사님이 형사고발, 또 후보 사퇴, 선거운동 중단 이렇게 세 가지를 추정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추측하시는 중대 결심은 어떤 걸까요? 중대 결심에 대해서 저도 뭐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렇게 후보를 나와서. 국민을 유권자로 해서 뭔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고 검증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중대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의혹 문제와 연관성이 있으면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안철수 대표와의 뭐 얘기 과정 속에서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진성률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박영선 후보와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이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성급했다, 좀 경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최종 투표율이 또 얼마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수처 논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